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우리 문제풀이 1단계 기출문제 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출문제는 2015년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지난달 두 달간 심화반에서 2012년, 13년, 14년 주요 국가직, 지방직 문제를 검토했고, 이제 이번 달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4주밖에 없기 때문에 이 4주 진행하는 동안 2015년 문제를 최대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이번 달부터 문제풀을 시작했던 친구들은 혼자서라도 아니면은 또 동영상으로 촬영이 있으니까 심화반에 기존의 기출문제도 함께 하시면 좋겠고, 아니면 또 혼자서라도 적어도 3개년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작년도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전 것도 돌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보다도 시험 일정과 또 뭐, 또 시험 보는 날, 그리고 원서 접수 기간, 이런 기타, 그리고 또 공부하다 보면은 수험 생활에서 궁금한 것이 있을 텐데요. 학원에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카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진통이라고, 이게 참 이름이 진통인데, 그래서 이 진통이라는 이 한글로 진통, 전통이 아니고 진통하고 검색하시면은 우리 학원에서 운영하는 또 그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카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교과목별로, 과목별로 어려운 점은 이제 담당 선생님들 카페에서 질문하면 되겠지만, 전체적인 수험 생활에 있어서 의문점, 그리고 또 수강 신청할 때 뭐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은 저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원장님이 전화를 해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저 진통이라는 카페를 꼭 이용하시고, 우리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이렇게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 또 한참 바쁠 때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거를 바로 듣기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카페를 이용해서 하시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또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5년도 9급 국가직 문제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푼다는 이유는 과거에 어떤 유형이 남았는가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과거의 유형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유형들을 짐작한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즉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는 복습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해당 내용을 선생님이 공부하면, 즉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은 꼭 그 주에 빠짐없이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설 연휴라 우리가 2주 만에 또 우리 문제반도 2주 만에 만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 학습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꼭 복습하셔서 우리가 2주 후에 만나더라도 좀 더 내실 있게 이렇게 공부하고 만났으면 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보죠. 어법에 맞게 쓰인 것, 막연하게 질문했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누가 더 재빨리 푸느냐라는 건 충분한 연습을 통해 문장을 딱 보자마자, 아, 뭘 묻는구나, 이게 감이 잡혀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이게 맞춤법을 묻는 건지, 띄어쓰기를 묻는 건지, 문장 성분을 묻는 건지 헤매면 안 되고, 각각의 문장들을 보고, 아, 뭘 묻는구나 하고 짐작해야죠. 여기서는 어미를 묻고 있죠. 1번, 내일 야유회 간대요. 즉, 아이, 대를 쓰는 건지, 어이, 대를 쓰는 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이의 대는 나의 질문, 나의 궁금한 걸 이야기할 때, 또 내가 경험한 걸 이야기할 때, 어이, 대를 쓰는 거고요. 아이, 대는 남의 말을 전할 때 쓰는 어미죠. 자, 이걸 먼저 구별을 하셔야죠. 내일 야유회 간대요 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 거죠. 따라서 아이를 써야죠. 즉 간대요. 그리고 그 간대요는 뭐의 준말? 간다고 해요 라는 말의 준말이죠. 간다고 해요. 야유회 간다고 하느냐 라는 말의 준말이고, 이걸 줄여서 간대요 하고 아이의 대를 써야죠. 간대요. 다음 2번,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되, 내가 경험한 그이가 말을 잘한다고 내 생각을 전하는 거죠.
그럴 때는 I가 아니라 뭘 써야 돼? 어이. 따라서 잘하되 I가 아닌 어이를 쓰고요. 자, 3번.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던? 자, 이때는 네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이잖아. 따라서 더라는 과거의 경험에는 더를 쓰고 현재의 선택에는 뭐야? 든을 쓴다. 그래서 두 번째 문항은 던과 든을 구별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연애를 보니 그렇게 좋던 하고 과거의 경험을 묻는 거니까 던을 써야지. 맞겠죠? 정답 몇 번? 3번. 4번. 제가 직접 봤는데, 자, 내가 직접 경험했다고 얘기했고 너무 크대요. 이건 다시 즉 아이냐 어이냐를 묻는 거고 나의 경험을 얘기하니까 아이가 아니라 뭐야? 어이를 써서 너무 크대요 하고 표현을 해야죠. 자, 여기서 하나 점검할 거. 너무라는 이 말은 즉 작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 너무 크다,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 쓰는 거였고요. 그러나 올해 들어서 이제 너무라는 말은 긍정 부정에 상관없이 쓸 수 있도록 변화됐죠. 이것도 다시 한번 주의하시고. 따라서 지금은 너무 좋대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많아요, 긍정 부정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너무라는 낱말이 의미가 확장됐죠. 그럴 때 우리는 의미가 확장됐다고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의미로 확장이 됐으니까 의미가 뭐야? 향상됐다. 그래서 너무라는 단어가 의미가 확장되고 의미가 향상됐다. 자, 1번 문제는 즉 종교러미의 종류를 묻는 문제였고, 2번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자, 작년 재작년 문제 추세를 보면 밑줄을 안 줘요. 그죠? 띄어쓰기 문제를 부를 때 예전에는 밑줄을 줬어. 그럼 그 밑줄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밑줄을 안 준다고. 그러므로 어떤 부분을 틀리게 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대할 때에는 내가 공부했던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돼. 그지? 아무 단어에나 주의를 집중하지 말고 공부했던 거. 그럼 1번 봅시다. 그 사고는 여러 가지 규칙을 도외시하였기 때문이야. 물어볼 수 있는 건 세 가지야. 여러 가지 밑줄 치고. 이때 여러는 관형사죠. 그러므로 관형사 여러가 뒤에 있는 가지라는 명사를 꾸밉니다. 띄어쓴 거 맞죠? 다음 도외시하다 밑줄 치고. 자, 우리말에 하다는 두 가지가 있어. 동사 하다가 있고 접미사 하다가 있어. 접미사 하다는 어떤 특정 단어 뒤에 붙어서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거야. 자, 이럴 때 이 하다가 앞에 있는 말과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동사로서 띄어야 되는지는 이 두 단어를 결합해서 동사나 형용사가 만들어지는지를 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도외시하다라는 동사, 가능하죠? 그렇다면 붙여야죠. 여기서는 도외시하다가 틀렸죠. 다시 한번, 앞에 어떤 말과 하다가 오면 무조건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붙어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 즉 동사나 형용사가 만들어져야 돼. 예를 들어 배우하면 즉 뭐 유아인이지 이런다고 하자. 요즘 잘 나가는 배우 하면 유아인이지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 배우 하면은 붙여야 돼, 띄어야 돼. 왜? 배우하다라는 말은 없잖아. 이해했어? 자, 그래서 하다를 붙여서 이것이 동사나 형용사가 된다면 접미사라 붙이고, 반면에 하다를 붙여서 말이 안 되면 그때는 띄어서, 이때는 인용하는 말로서 동사로서 하다가 쓰이는 겁니다. 됐죠? 자, 반면에 그 뒤에 때문이라는 말은 의존명사죠. 따라서 때문은 의존명사니까 항상 앞말과 띄어쓴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되고, 따라서 도외시하다가 틀렸고요. 2번 사실상 여자 대 남자의 대리전으로 여자 대 남자 밑줄 치고, 일단 두 말을 이어주는 대라는 말은 앞뒤를 뭐다? 띄어쓴다. 맞게 됐죠? A 대 B, 또 뭐 있어? A 겸 B, 또 A 내지 B, 또 A 및 B, 또 A 또는 B. 그래서 이렇게 앞뒤를 이어주는 대, 겸, 및 또는 내지 등은 앞뒤를 띄어쓴다. 자, 대리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자, 이제 뭐 물어보는 거야? 밖에라는 이것이 조사인지 아니면 바깥에라는 명사인지. 자, 밖에가 조사라는 증거는 뒤에 있다. 뒤에 어떤 말이 온다? 부정어. 여기서도 보이지 않아 라는 부정어가 왔고, 따라서 대리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이때 밖에는 조사라 붙여야죠. 밖에가 부정어일 때는 뒤에 뭐가 온다? 부정어가 온다. 밖에가 조사라서 붙일 때에는 뒤에 뭐가 온다? 부정 표현이 온다. 따라서 대리전으로 밖에는 붙여야죠.
조사는 몇 개가 나오더라도, 조사는 몇 개가 나오더라도 붙여 쓰는 겁니다. 여기 대리점 명사으로 조사, 밖에 조사는 조사. 조사가 세 개나 이어졌죠. 따라서 대리점으로 밖에는 붙여야죠. 다음 3번에 반드시 거기에 가겠다면 내키는 대로, 자 대로가 있죠. 대로라는 말은 대로뿐만큼, 이런 말은 앞을 보고 판단해야죠. 이제 어디 앞을 볼지 뒤를 볼지 이걸 빨리 판단해야 돼. 앞을 보고 판단해야 돼. 자 앞에 뭐가 왔어? 내키는 용언의 관용형이 왔어. 그러면 대로는 의존명사라 뭐한다? 띄어쓴다. 그러나 앞에 뭐가 오면? 체언이 오면. 앞에 체언이 오면 그때는 뭐한다? 조사라 붙인다. 그냥 공식이야 공식. 문장의 내용을 볼 것도 없고 공식이야. 대로뿐만큼 등은, 대로뿐만큼은 앞에 체언이 오면 조사라 붙이고 앞에 용언의 관용이 오면 의존명사라 띄어쓴다. 다음 또 하나 물어본 건 행동에서는 안 돼 할 때 안 되죠. 왜냐면 우리말에 뭐야? 안 되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에 안 되다라는 한 단어가 있고 그리고 부정어로서 안 되라는 말이 있어. 자, 이 부정으로서 안 되는 된다라는 말의 부정이고 이 안 되다는 어떤 행위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즉 심리적으로 뭔가 안쓰러울 때, 뭔가 좀 부족할 때, 못마땅할 때 이때 쓰는 거죠. 따라서 얼굴이 안 됐다 할 때 위에 거고, 우리가 안 돼도 10명은 합격할 거야, 안 돼도 위에 거고, 알겠습니까? 그러나 부정문으로서의 안 되는 반드시 띄어야죠. 자, 여기서 안 되는, 여기서 안 되는 행동에서는 된다, 행동해도 된다, 그 말의 부정이 뭐야? 행동하면 안 된다 라는 의미니까 띄어 쓴 거 맞죠? 됐나요? 정답 몇 번? 3번. 4번. 금연을 한 만큼, 자 이번에 만큼이 나왔죠? 만큼 앞에 뭐 왔어? 한 하고 용언의 관용형이 나왔으니까 띄었어야지. 그리고 내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이때 어느는 관용사니까 뒤에 정도와 띄어쓴 거 맞죠? 그런데 회복될지 궁금해. 자 지가 나왔지. 지는 의존명사라면 어떤 의미를 갖는다? 시간의 경과. 반면에 지가 어미라면, 어미라면 즉 그 외에 다른 의미로 쓰였을 때는 어미다. 따라서 지가 의존명사라 띄어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 시간의 경과. 여기서는 그와는 관계없이 회복될지 하고 추측을 나타내니까 뭐 해야 돼? 붙여 써야죠. 회복될지가 틀렸네. 정답 몇 번? 3번. 자, 선생님이 몇 년간 똑같아요. 뿐대로만큼 이렇게 바, 대, 지 여섯 단어가 띄어쓰기의 핵심이다. 이건 뭐 2015년 문제를 풀어도, 2014년 문제를 풀어도, 그죠? 또 2015년에 다른 문제를 풀어도 이 여섯 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띄어쓰기에 자신감을 얻으려면 뿐대로만큼 바대지 이 여섯 개만큼은 확실하게 인식해야죠. 나머지는 들러리야. 이해돼요? 즉 여섯 개 뭐라고? 뿐대로만큼 바대지 이렇게 여섯 개를 꼭 기억합시다. 자 3번 봅니다. 조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거. 자, 이 문제도 우리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많이 틀렸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사가 주로 어디에 붙어요? 체언 뒤에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언이 조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착각을 하더라고. 자, 여기 사과라는 낱말이 있으면 이 뒤에 어떤 조사가 올지 정하는 건 사과가 아니죠. 이해돼요? 이 뒤에 어떤 서술어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여기 맛있다라고 서술어가 오면 여기는 주격조사 가가 올 수 있죠. 그러나 먹었다라는 서술어가 오면 그때는 목적격조사 뭐야? 를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뒤에 어떤 조사가 오느냐라는 걸 결정하는 건 뭐다? 서술어다. 자, 1번 봐요. 건축면적은 설계도에서, 여기서 에서가 적절하다라는 말은 설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서술어 뭐가 있어? 정하다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정하다라는 서술어가 설계도에서 정하다? 가능하죠. 즉 이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끄럽죠? 따라서 이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문제될 거 없죠. 그런데 2번 제안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 자
여러분들 에게와 애를 구별할 때 자꾸만 유정명사면 에게, 부정명사면 애 이 판단을 하는데 그건 두 번째 판단할 내용이야. 일단은 먼저 이 자리에 에게와 애를 구별해서 써야 하는지 그걸 결정하는 건 그 에게와 애를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누구누구에게 주다, 무엇무엇에 주다 이렇게 서술어가 그런 부사어를 요구할 때 유정명사면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유정명사면 에게를 쓰고 무정명사면 애를 쓰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그 뒤에 과연 이걸 판단해야 될지 그걸 결정하는 서술을 먼저 봐야 돼. 근데 그 뒤에 나온 서술은 뭐냐면 하나다라는 말이야. 이 하나다라는 말은 무엇무엇에 하나여 거의 수거처럼 이렇게 사용되죠. 즉 무엇무엇에 하나여 하고 그 서술어가 에게를 취할 리는 없습니다. 에게를 취할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하나여 애로 바꿔야죠. 정답은 2번. 이 2번 많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참가 신청자 사람이니까 애게지 뭐 이러고 넘어간다고. 사실은 그건 두 번째 판단할 내용이고 일단은 먼저 여기에 애게를 요구하는 서술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다라는 말이 결정하는 조사니까 하나다는 무엇무엇에 하나여라고 표기를 해야죠. 됐나요?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3번 관계조서 사본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자 밑줄 친 애가 필요하냐라는 건 관리사무소 때문에 애를 쓴 게 아니라 뒤에 비치하다고 비치하다 어디 어디에 두다라는 의미잖아. 따라서 애라는 조사 적절하죠. 다음 일반인에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 3번에 일반인에게 보인다 했을 때 이 애게를 결정하는 건 일단 보인다야. 누구누구에게 보인다. 만약에 이럴 때 보이다를 써서 누구누구에게 보인다. 이럴 때 만약에 그게 사람이 아니고 사물, 어떤 단체라면. 그지? 그럴 때면 애게가 아니라 뭘 쓸 수 있어? 애를 쓸 수도 있죠. 여기서는 일반인, 사람이니까 애게를 쓴 거고 만약에 정부에 보인다 그럼 뭐예요? 애를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애와 애게는 두 번째 판단할 내용이고 일단은 서술어가 애를 취하는지 아니면 애와 애게를 모두 취하는지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3번은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결정할 때 대신 서술어가 정한다라는 걸 짐작을 했다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데 그러지 않고 조사가 체언 뒤에 붙어 있으니까 체언의 종류를 보고 판단하려고 했다면 어려운 문제가 돼요. 4번 봐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이건 거의 수거 같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 불구하고라는 서술어는 주로 앞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 불구하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불완전 동사야. 뭐냐면 주로 활용이 뭐야?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항상 뭐뭐에도라는 말과 짝을 이루죠. 자, 우리 영어에서도 전치사를 결정하는 건 자동사입니다. 그죠? 자동사가 전치사를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전치사와 자동사를 묶어서 뭐라고 외워요? 수거라고 외웁니다. 우리말에서도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즉 어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런 서술어들은 그 조사와 짝을 지어서 수거처럼 외우셔야 돼. 뭐뭐에도 불구하고 무엇무엇에 비치하다 뭐뭐에 하나다 그리고 어디어디에서 정하다 이런 식으로 수거처럼 암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런 예문에서의 서술어만 잘 눈여겨두시면 그걸로 충분히 시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그냥 질문한 것만 국한해서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 여기서도 그 뒤에 보이다라는 말이 오면은 무엇무엇에 보이다 누구누구에게 보인다 그죠? 또 1번에서도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하면 산정하다 무엇무엇에 따라 무엇무엇에 따라 하고 이렇게 함께 오고 있는 그 서술어와 조사를 마치 수거처럼 눈여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3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에 좀 더 대비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살핀다 하면은 주로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가 들어있는 우리 기본서 항목에서 부사격 조사를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하나하나 찾아보면 그에 어울리는 서술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거처럼 또 메모를 해둔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4번 문제 봅니다. 요즘엔 한자 성어를 묻는데 한자 성어는 여러분들이 안다고 전제해버리고 출제를 해요. 여러분들 실력을 너무 높이 보고 있는데 한자 성어는 우리가 그 실력에 걸맞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한자 성어의 낱말 뜻을 묻는 문제는 안 납니다. 낱말 뜻을 안다고 전제하고 이제 문제는 독해하고 짝을 지어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질문을 잘 봐야죠.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와 유사한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어떤 태도를 경계하고 있는데 그 경계하고 있는 바와 관계된 것을 찾아라. 이런 질문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비판적 사고는 지엽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트집잡아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만약에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와 관계된 것 하면은 답은 여기 없어요. 이 글의 주제와 관계된 거 하면 핵심을 잡아라 이런 얘기니까 뭐 활용점정 이런 걸 찾아야 되거든?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이 글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거. 그러면 더 안 읽어도 되죠. 왜? 이미 비판적 사고가 경계하는 게 써 있죠. 뭐예요? 밑줄 쳐봐. 지엽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트집잡아 물고 늘어지는 거야. 즉 본질로 접근하지 않고 즉 지엽적인 거, 주변적인 거에 관심을 갖는 거야. 우리 이와 관련된 한자성어 뭐야? 본말 전도 또는 주객 전도 이런 표현을 쓰지. 중요한 게 오히려 뒤로 가고 중요하지 않은 걸 앞에 두는 거. 본말 전도 또는 주객 전도란 말을 하죠. 정답 몇 번? 2번. 만약에 이 글이 실제적인 것을 다루지 않고 자꾸만 관념적이고 뭔가 추상적인 것만 다루는 게 문제다. 이렇게 경계했다면 답은 뭐가 돼요? 1번. 경물취지가 되죠. 즉 현실의 사물을 가지고 이치를 따진다. 실학정신이거든. 따라서 경물취지는 관념적인 태도를 비판할 때 경물취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글이 뭔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에만 우리 사고가 빠져있다? 이걸 경계했다면 그러면 답은 1번이 되죠. 또 허상을 쫓는 거. 뭔가 유명해지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실제는 허투루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런 허상의 명예는 헛된 것이다. 이걸 경계한다면 답은 뭐가 돼요? 유명무실이다. 그리고 4번의 도노 점수는 이미 몇 년 전에 한번 출제됐던 겁니다. 뭐냐면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가장 관계 깊은 한자 성어는 하고서 주로 깨달음을 얻는데 점진적인 수도 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방법과 그리고 갑자기 뭔가 번쩍하듯 즉 진리를 깨우치는 두 가지 수행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된 한자 성어는 뭐야? 도노 점수죠. 도노는 서서히 깨닫는다라는 얘기고 아니 점수라는 말은 서서히 깨닫는단 말이고 도노는 갑자기 깨달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도노 점수하면 바로 불교의 수행 방법이고 또 넓게 보면 철학의 방법으로서 도노와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라는 말을 하죠. 자, 방금 봤듯이 주어진 글에서 필요한 것만큼 독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끝까지 읽으려고만 하지 말고 즉 방금 읽었던 데서 비판적 사고의 뜻을 써놓고 있고 그럼 이 비판적 사고가 경계하고 있는 건 뭐냐? 지엽적인 데에 치우치는 거다. 그럼 곧바로 답을 찾아야죠. 자, 다음 5번 문제 봅니다. 다음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풀던 방법대로 선택지를 먼저 본단 말이야. 선택지를 먼저 봤더니 처음에 오는 게 기역니은 디귿 리을 4개야. 이건 뭐야? 엿먹어라 이거지. 그지? 그리고 아무런 도움을 안 주는 거야. 아무런 도움을 주는 게 없어. 그러면 우리도 이제 보자 이거야. 자, 기억 봐. 그 덕분에 처음 아니지. 왜? 그라는 지시어가 있잖아. 그라는 지시어가 있잖아. 그럼 적어도 이 기억이 오려면 그 앞에 뭐야? 그 덕분에 할 때 그것이 지시하는 바가 나와야 돼. 다음 니은번 역시 마찬가지. 그 대신 그랬잖아. 그럼 니은이라는 이 항목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그 대신 할 때 그것이 지시하는 바. 그게 뭔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 다만 처음에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면 돼. 다음 디귿은 인간은 이러고 출발했어. 가능하죠. 그 다음 리을을 봤더니 그러나래네. 어떤 글을 쓰는데 처음부터 그러나 이러고 쓰나? 아니잖아. 답은 몇 번? 3번. 매우 쉽죠.
이렇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걸 틀리는 애들은 누구냐면 공부 많이 한 친구들. 이렇게 쉬울 리 없어 하고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있죠. 함정은 없다. 함정은 내가 파는 거예요. 스스로 파는 거예요. 45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한 문제 한 문제를 풀게 하기 때문에 출제하는 사람도 함정을 팔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보자마자 답이 나오게끔 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물론 유독 좀 쉬운 문제였지만 대신 이렇게 기억리을 디귿리을 모두 선택지가 다를 때에는 즉 지시어나 접속어는 절대 첫 항목에 올 수 없다. 이걸 주의하기 바랍니다. 다음 6번 문제 봅니다. 유추하기 능력을 묻는 문제죠. 즉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이 주제야. 근데 이걸 어디에 비유하래? 등산에 빗대어 설명하래. 그러면 등산을 리더십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때 리더십이 부재하다라는 얘기는 등산을 할 때 그 길잡이가 방향을 잘 못 잡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는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는 저 혼자만 즉 길을 알고 올라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등산을 하는데 저 혼자만 길을 올라가는 것 이렇게 빗대어 볼 수가 있죠. 1번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는 리더십 부재가 아니라 즉 지도자가 너무 많을 때 리더를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을 때 벌어지는 거죠. 다음 2번 등산로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길잡이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면 이는 오히려 뭐야? 리더십을 갖춘 거지. 용기라는 것도. 리더에게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용기라는 것. 이것이 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리더가 용기가 있는 결단을 내리면 많은 사람이 등산에 성공한다는 건 오히려 정책이 제대로 수행된 것을 말하니까 관계없고.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혼자 가버리면 아주 리더십이 전혀 없는 그런 사례를 들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를 수 없어 등산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 가장 적절하네요. 정답 몇 번? 3번. 등산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봉우리에 올랐다는 기쁨 그 자체이므로 길잡이는 항상 등산하는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건 오히려 리더가 갖춰야 될 요건,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정답은 3번이죠. 자, 길잡이라는 말은 표준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말로 길라잡이도 표준어고요. 그런데 길앞잡이는 없는 말이고요. 길잡이 또는 길라잡이가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유추하기라는 이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이 6번 문제 그리고 조금 전에 풀었던 5번 문제 이 두 개는요 기본서를 뒤적거린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또 수업 시간에 일부러 선생님이 예를 우연히 든 게 아니라면 수업 내용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요 문제 보고 아 이런 거 묻는 거구나 하고 판단하면 돼요. 국어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서너 개가 나와요. 전혀 수업과는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 그런 걸 잘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배운 거에 끌어맞히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 시험장 가서는 배운 걸 먼저 떠올리지 말고 항상 뭐에 주의하라? 물어보는 거에 먼저 주의하라. 그래야 우리가 좋은 점수를 갖습니다. 자기가 배운 거 아깝다고 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안 써먹어도 100점만 맞으면 돼. 이해 돼? 그러니까 항상 주어진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먼저 초점을 두세요. 7번 봅니다. 다음 그래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거에 주목하고 반드시 밑줄을 딱 쳐서 아닌 것을 묻는다고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 이제 이런 문제는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선택지를 보고 밑글에 있는가라는 걸 살피는 방법과 또 하나는 한 문단 정도를 읽고 아래에 선택지 중에 있는 걸 지워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물론 스님 같은 사람은 문제마다 좀 다르게 접근을 해요. 왜냐면 지금처럼 선택지에 추상적인 말들이 많을 때 문장이 아니고 추상적인 말이 많을 때에는 이럴 때에는 윗글을 하나 읽고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아예 그냥 선택지에 구체적인 게 들어있으면 그럴 때는 그 사실이
윗글에 있는지 먼저 선택지를 보는 게 좋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마다 조금씩 여러분들이 감각이 생겨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써놨잖아요. 가치, 소리, 악기 종류, 연주 형태 이랬다면은 뭐 적어도 한 문단 정도는 읽고 그런 다음에 즉 하나하나 나와 있는 걸 제거해 나가면 됩니다. 먼저 첫 단락 보세요. 사물놀이는 이러이러한 악기로 된 음악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 이해 돼? 그냥 꽹, 저 꽹가리, 징, 장구.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사물놀이에 들어있는 네 가지 사물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써 있다는 것만 있으면 되거든. 자, 사물놀이에 들어있는 악기 네 가지 들어있죠. 그러면 3번 지워야죠. 우리가 그 말에 대답할 수 있잖아. 사물놀이 악기에 뭐가 있다? 꽹가리, 징, 장구, 북이 있다. 다음. 그런 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요. 사물놀이 연주자들은 쟁쟁거리는 꽹가리를 천둥이나 번개 이런 것에 비유를 하고 천둥이나 이런 게 어우러짐에 토해내는 소리가 사물놀이 소리라는 거다. 자, 사물놀이 소리에 관한 언급이 있죠? 그럼 뭐 지워야 돼? 2번 지우고요. 그리고 끝에 사물놀이는 앉아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와 서서 연주하는 사물놀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그러면 뭐 지우면 돼요? 4번 지우면 되죠. 답은 몇 번? 1번. 자, 그럼 봐.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하면 이 글을 다 읽어도요. 무슨 내용인지 우리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 돼요? 이 글의 주제를 잡고 내용이 뭔지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이것만 구별하는 거니까 항상 읽으면서 선택지를 곁눈질해서 나와 있는지 나와 있지 않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그것만 해결하면 딱 독해 멈추는 거예요. 아세요? 꼼꼼하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결국에는 내가 읽은 내용들이 이 글 속에 있는가라는 것만 판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서 복습할 때는 한 번 더 이 질문을 읽으면서 각각 문단의 주제를 잡아보는 거지. 자, 첫 단락의 주제는 뭐야? 사물놀이의 개념을 얘기했어. 사물놀이는 이런 음악을 말한다. 개념을 얘기했고요. 설명 방법으로는 뭘 썼어요? 바로 두 번째 줄에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와는 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풍물놀이의 차이를 들었죠? 그러니까 설명 방법 뭘 했어? 대조. 다음 두 번째 단락은 즉 사물놀이의 소리를 비유해서 얘기했죠. 따라서 설명 방법으로 뭘 썼어요? 비유의 방법. 비유를 해서 사물놀이 소리를 얘기했고 사물놀이 종류에는 두 가지, 연주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종류를 나눴으니까 설명 방법. 뭐가 들어가? 분류 또는 구분이라고 하면 되죠. 분류 또는 구분이 사용되었다. 자, 분류와 구분은 굳이 구별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함께 쓸 수 있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비교, 대조도 굳이 구별하는 문제가 아니면 함께 쓸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굳이 구별하라 그러면 비교는 공통점을 말한 거고 대조는 차이점을 말한 거고 분류는 뭐야? 하이어를 상이어로 묶은 게 분류. 상이어를 하이어로 나누는 게 구분. 그치? 그래서 분류와 구분을 굳이 구별한다면 하이어를 상이어로 묶으면 뭐야? 분류. 상이어를 하이어로 나누면 뭐예요? 구분. 다음 8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2015년 국가지원 문제의 특징은 일치, 불일치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 문제 역시 일치, 불일치 문제죠. 그렇다면 쌤이 아까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을 때는 먼저 선택지를 읽고 이게 윗글에 있는가를 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봅시다. 1번. 발화는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다. 첫 문장에. 글의 기본 단위가 문장이라면 밑줄 쳐.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발화다. 그러면 1번 지워야죠. 나와 있지? 다음. 2번. 간접 발화의 의미는 언어 사용 맥락에 기대어 파악된다. 즉, 간접 발화라는 말과 맥락이라는 말이 나와줘야 돼. 어디 있어? 두 번째 단락, 첫 문장. 일상 대화에서도 간접 발화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맥락에 의존하여 파악된다. 어때요? 그대로 써 있어요. 따라서 이건 뭐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눈으로 푸는 거라 그랬어요. 눈으로 써 있는지 보시면 되죠. 그 다음 3번. 간접 발화가 직접 발화보다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주의할 건 화자의 의도가 직접 표현된 게 직접 바라고 간접적으로 표현된 게 간접 바라인데 방금 두 번째까지 해결하다 보면 간접 바라는 맥락에 의해 파악한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더 의도를 빨리 전달하는 건 뭐겠어요? 직접 바라겠죠. 따라서 3번은 윗글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써놨어요. 자, 정답은 몇 번? 3번. 그러니까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 윗글에 없거든요. 반면에 4번. 요청할 때 청유문, 의문문, 빨리 청유, 의문문 나오는 부분을 보면 두 번째 단락 맨 마지막에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경우 직접 바라보다 청유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를 사용하면 공손함이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간접 발화가 직접 발화보다 더 공손한 표현이다 이 말이죠. 4번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답은 확실히 3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윗글에 뭐야? 없어요. 이 둘을 비교하는 내용이 아예 없다고요. 근데 이게 어딨나 하고 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안 보이면 빨리 다음 선택지로 가란 말이야. 이해 돼요? 그리고 우리 문제반 때 처음으로 실강으로 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밖에서 저 토하는 소리 같은 것 때문에 지금 놀라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여기서 강의를 듣던 친구들은 저 밖에서 저 토하는 것 같은 소리가 이 테이프 소리라는 걸 알 텐데 이게 처음 듣는 친구들은 저게 뭔가 하고 좀 옆으로 어? 이거 이렇게 칙 그러면 소리 나는 거 있잖아. 이게 좀 거슬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며칠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저 문 쪽으로 시선 돌리지 말고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 선생님도 처음엔 저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누가 가래뱉는 줄 알고 아니 어떤 새끼가 교실 앞에서 전화 그러는데 그게 테이프로 이렇게 뭐 붙일 때 나는 소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경험에서 오는 거야. 자 그러면 8번에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9번 문제. 우리 앞서 심화반 때도 이와 같은 기출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설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럼 그때 한번 설에 관해서 확실하게 읽어두면 배워두면 이런 문제는 풀기가 쉽죠. 즉 아예 뭐 내용 볼 것도 없고 왜냐하면 참화설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참화설은 어떤 내용이다? 말을 빌렷한 경험을 통해서 말을 빌렷한 경험을 들어서 뭘 얘기하고 있다? 즉 무소유의 의미를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 모두 남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라는 그 소유의 본질을 다루는 글이다. 이처럼 경험과 거기서 오는 깨달음을 적은 글을 우리는 한문학에서 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설은 반드시 귀납적 전개죠.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서 얻어진 일반적 깨달음을 서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가야 될 이 설의 다른 글들도 그동안 출제됐던 걸 보면 참화설 이외에도 뭐가 있어요? 이옥설, 또 경설, 또 슬견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주례설이라고 또 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 거. 이것도 이제 올해 2015년에 나온 건데 자 이건 한 번쯤 정리해 두면은 이런 글을 대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대할 수가 있죠. 자 주의할 건 이게 다 한문학이야. 한문학. 여러분들은 한글로 옮겨진 걸 보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한문 수필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한문 수필의 일종으로서 설이라는 건 자기가 경험한 거에서 깨달음을 얻는 글이고 이걸 문학의 장르로는 폐간문학이라고 해요. 폐간문학. 그래서 고려시대의 폐간문학이 대체로 설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고려시대의 폐간문학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설이 바로 고려시대에는 폐간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즉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어진 깨달음을 적는 것 이를 폐간문학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옥설은 뭘 다룬 거야? 지붕을 고친 거지. 지붕을 수리한 경험에서 뭘 얘기한 거야? 유비무한의 중요성을.
미리 고친 지붕은 살짝만 수리하면 됐는데 그동안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했던 지붕은 전혀 못쓰게 되었다. 유비무한의 교훈을. 자, 경솔은 흐린 거울을 취하는 거지. 거울을 깨끗하게 쓰는 게 아니라 흐린 거울을 취하는 것. 그러니까 손님이 물어보죠. 아니, 거울은 깨끗해야 되는데 왜 흐린 걸 취하냐 했더니, 아유, 잘생긴 사람이 와서 그때 와서 깨끗한 거울을 취하면 되고 나는 좀 못생겼으니까 흐린 걸 취해도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못생겼다는 자폭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굳이 거울이 깨끗해야 한다는 그 편견을 깬 거죠. 따라서 어떤 사물이든 뭐야? 편견을 갖지 말자. 선입견을 갖지 말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이 꼭 깨끗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야. 잘난 사람이 와서 그때 와서 깨끗이 해도, 그래도 잘난 사람이 와서 그때 와서 깨끗이 해도 관계가 없다 이거죠. 다음, 슬견설은요, 뭘 다룬 거야? 이와 개의 죽음을 다룬 거지. 이와 개의 죽음을 다루어서 작은 것의 죽음과 큰 것의 죽음을 얘기한 다음 뭘 얘기했어?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는 거야. 모든 생명은 귀하다. 자, 그래서 이 슬견설은요, 이 변증법적 추론을 하고 있죠. 뭐냐면 작은 것의 죽음을 말하는 이와 큰 것의 죽음을 말하는 이를 들어준다. 그 절충적인 말로써 모든 생명은 귀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니까, 즉 슬견설은 변증법적 추론을 한 겁니다. 다음, 주례설은 뭐냐면요, 배를 타고 가는 경험을 통해서, 자, 똑같은 배인데 저쪽 배는 빨리 가고 이쪽 배는 천천히 가.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살폈더니 저쪽 배는 뇌물을 줘서 사공에게 약간 촌지를 줘서 빨리 가는데, 이쪽 배는 사공에게 즉 급행료를 안 줬더니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가더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뭘 고발한 거냐면, 당시에 즉 부패야.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이런 일상에서마저 즉 차이가 벌어지는 그런 부패한 현실을 고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참화설까지 이렇게 다섯 편 정도 기억하시면은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 보던 걸 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구조가 유사하니까, 앞에 경험에서 깨달음을 말하는 구조니까 이 글의 주제는 하고 물어보면 얼른 깨달음을 써 있는 부분에 읽어보면 그대로 주제가 드러나는 걸 보게 되죠. 자, 이제 문제 봅니다. 1번, 경험을 통한 통찰력 돋보인다. 어떤 글이든 이 설이 들어가는 이 폐가문학은 모두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맞고요. 2번, 우의적 기법 밑줄 치고. 우의적 기법이란 바로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의, 돌려 말하는 거거든요.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글도 겉으로 볼 때는 말을 빌렸던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유에 관한 성찰을 담고 있으니까 돌려 말한 거죠. 됐나요? 이 지금 설은 모두 이런 우의적 방법을 쓰는 겁니다. 돌려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의적 방법이라는 말 꼭 기억해야 돼. 우의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돌려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의도를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우리 아까 8번 지문에 나왔던 그 이론으로 본다면 간접발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2번 맞고요. 3번, 대상들 사이의 유사점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설명한다. 일단 설은요, 모두 설명하는 글이 아니죠. 설명하는 글이 아니고 뭐야? 의견을 말하는 글이죠. 이해돼요? 따라서 나의 경험을 들어 설득하는 것이니까 설명과는 거리가 멀죠. 정답 몇 번? 3번. 혹시 이 글을 보고, 스님, 거기 보면은 좋은 말을 탔을 때와 그렇지 않은 말을 탔을 때 다르다. 분명히 비교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 글은, 설이라는 제목을 단 이 글들은 모두 의견의 글이야. 우리가 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뭐야?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의 글과 또는
상대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뭐야? 설득의 글. 물론 그리고 문학적인 글이 있지만 문학을 빼고 결국 글은 두 종류야. 뭐야? 설명하는 글이냐? 설득하는 글이냐? 우리 조금 전에 8번 예문은 설명하는 글이야? 설득하는 글이야? 설명하는 글. 7번 예문은 설명하는 글이야? 설득하는 글이야? 설명하는 글. 그런데 9번 예문, 방금 읽은 글은 설명하는 글이야? 설득하는 글이야? 설득하는 글이죠. 따라서 설득하는 글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진술은 틀렸죠. 정답 몇 번? 3번. 4번. 일상사와 관련지어 글쓴이의 주장을 설득이라는 말이 나오지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 맞죠? 자, 본문 잠깐 보세요. 나는 집이 가난하여 말이 없어서. 이때 말 밑줄 치고. 이때의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이야? 짐승의 말이야? 짐승의 말. 그럼 이 짐승의 말은 짧게 발음해야 돼? 길게 발음해야 돼? 짧게 발음하죠. 말이 없어. 간혹. 자, 간혹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이따금 이런 뜻이지. 따라서 간혹이라는 부사는 한자어지만 우리말로는 이따금. 남의 말을 빌려 탄다. 우리 누군가에게 물건을 빌릴 때에는 기본형이 뭐야? 빌리다예요. 빌다는 없습니다. 항상 남에게 물건을 빌려올 때는 빌리다가 기본형입니다. 따라서 빌려 탄다. 노둔하고 여인말, 여인 밑줄 치고. 자, 여윈이라고 적어요. 여인이라고 적어요. 여윈. 여위다야. 여위다. 살이 빠지다. 여위다고. 여의다는 무슨 뜻이야? 여의다 하면은, 여의다 하면은 대부분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그죠? 부모를 여의고 그럴 때 쓰는 말이고요. 여위다는 너의 살이 없어졌을 때 여위다. 됐죠? 그래서 여인말을 얻게 되면, 그러니까 노둔하고 여인말이라는 얘기는 즉 좋지 않은 말이지. 좋지 않은 말을 얻어 타면 일이 비록 급하더라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하고, 이때 대다라는 말은, 채찍을 대다 할 때 대다라는 말은 밑줄 친 말과 즉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거 이렇게 문맥적 의미를 물으면 이때 대다라는 말은 뭐로 바꿔볼 수 있어? 사용하다, 휘두르다, 채찍을 휘두르다, 채찍을 사용하다,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채찍을 대지 못하고 조심조심 금방 넘어질 듯 여겨서 개울이나 구렁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므로 후회할 일이 적었다. 여기까지는 즉 좋지 않은 말을 탔을 때의 경험이야. 다음,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여 날래고 빠른 말을 얻게 되며. 이때는 뭐야? 좋은 말을 즉 타게 되면 의기양양 마음대로 채찍질하고 곧비를 늦추어 달리니 언덕과 겨울자위가 평지처럼 보여 매우 장쾌하지만 말에서 위험하게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할 때가 있었다. 면치 못하다 밑줄 치고. 우리 면치 못하다 할 때 면하지 못하다인데 이렇게 하다가 들어가는 말인데 앞이 면, 울림소리면 뭘 써요? 치. 안 울림소리면 지. 따라서 생각지 못하다 이럴 때는 생각지야, 생각치야, 생각지죠. 생각지 못하는 것이고 면치 못하는 거지. 여기까지. 즉 좋은 말을 탔을 때의 경험이야. 그런 다음,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 하루아침에 소용에 쓰는 것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어떻겠는가? 라고 해서 결국 물건을 대할 때 사람의 마음은 달라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물건이라는 것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니까 결국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는 물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고, 그러면서 사람이 소유하는 건 모두 남으로부터 빌린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말자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경험만 제시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을 질문했습니다. 글의 주제를 묻는 글이라기보다는 이 설이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10번. 다음 글과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거. 자, 오랜만에 뭐가 나왔냐면, 오랜만에 뭐가 나왔냐면, 논리 전개 방식을 물었습니다. 논리 전개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뭐가 있어? 연역법, 또 귀납법, 또 변증법. 아주 오랜만에 나온 문제죠. 그러면 본문에 이것이 연역인지 귀납인지 변증인지 구별하려면 무엇보다도 주장과 근거를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글을 읽고 주장과 근거를 구별해 봐야죠. 진리가 사상의 체계에 있어 제일의 덕이듯 정의는 사회적 제도에 있어 제일의 덕이다. 즉, 이 글의 주장은 정의는 사회적 제도에 있어서 제일의 덕이다. 이게 이 글의 주장이야. 그리고 그걸 말하기 위해 진리를 빗대어서 말을 했어. 정의가 왜 사회적 제도에 있어 제일의 덕인지를 증명하기 전에 먼저 그와 다른 진리가 사상의 체계에서 제일의 덕이다라고 전혀 다른 범주의 것을 먼저 빗대어 얘기했어. 이렇게 우리가 논리를 펼 때 다른 범주의 것을 빗대어서 논리를 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유추, 유비추론이라고 하죠. 이 유비추론은 귀납법의 일종인데 그 들어주는 근거가 다른 범주의 것을 들어서 나의 주장을 펴고 있으면 이를 우리는 귀납 안에서도 유추, 유비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볼까요? 하나의 이론은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감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참되지 않으면 거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밑줄 쳐? 이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이와 마찬가지로 즉 비유해서 설명했죠. 법과 제도는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의롭지 않다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글이 말하고 싶은 건 법과 제도도 정의롭지 않다면 폐기되어야 한다. 그건 뭐와 비슷하다?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이론은 아무리 멋지고 감명해도 참되지 않다면 거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걸 근거로 삼았죠. 그런데 이렇게 추상적인 이론을 다룬 게 아니라 법과 제도라는 구체적인 걸 다루면서도 정의롭지 않으면 버려야 한다는 얘기. 그래서 접속어로 이와 마찬가지로 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즉 제일의 덕이듯이 하고 뭐뭐듯이 라는 말을 써서 이것이 비유하여 근거를 들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논리 전개 방식상 어디에 속한다? 유추. 이것만 찾으면 답은 쉽단 말이야. 근데 이걸 찾지 못하니까 계속 답을 헤매는 거야. 자, 질문이 논리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논리적 전개 방식의 종류를 묻는 거다 하고 이렇게 이 문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배운 이론이죠. 논리 전개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뭐요? 연역, 귀나, 변증법. 그리고 유추, 유비추론은 어디에 속한다? 귀납법에 속한다. 그리고 이런 연역, 귀나, 변증법을 구별하려면 중요한 건 주장과 근거를 구별하는 거다. 따라서 첫 번째에서는 정의가 사회제도에 있어서 즉 제일의 덕이고 그 근거로 진리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범죄의 것을 들어 이야기를 했고 또 두 번째에도 법과 제도는 즉 정의롭지 않다면 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로 즉 이론이 아무리 잘 되어도 즉 현실에 맞지 않다면 폐기된다. 이렇게 이와 마찬가지로 라는 연결어를 써서 비유하여 말을 한 거죠. 따라 답은 몇 번? 4번. 인생은 여행과 같다. 자, 끝까지 안 읽어도요. 방금 글도 첫 문장에서 유추라는 걸 발견해요. 마찬가지 선택지 안에서도 4번이 유추라는 건 첫 문장에서 드러나죠. 인생을 여행에 비유했고 더 안 읽어도 되지? 즉 유추다 하고 찾는 거야. 저는 1번은 뭘까? 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근데 인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봐야 한다. 뭐예요? 연역이죠. 즉 의지의 자유가 없는 존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인간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의지의 자유가 있다라고 보자. 즉 여적이죠. 2번 여자는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다르다. 남자는 미래를 생각하지만 여자는 현재 상태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남자가 모험, 사업, 성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여자는 가정, 사랑, 안정성에 비중을 두어 생각한다. 어떤 논리적 전개 방식을 쓴 겁니까? 뭘 쓴 거예요? 귀납이죠? 귀납. 즉 주장이 뭐야? 여자는 생각하는 게 남자와 다르다는 거야. 근거로 뭘 들어줬어? 여자의 사고방식과 남자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들었죠. 이는 귀납적 추론이죠. 그랬다고 비유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들어서 여자는 남자와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는 일반화된 결론을 내렸으니까 귀납이죠. 3번 우리 강아지는 배를 문질러주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버려.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듯한 표정을 짓지. 근데 내 친구 강아지도 그러더라고. 아마 모든 강아지가 그런 속성을 즉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즉 여기서 주장은 뭐야? 모든 강아지는 배를 문질러주면 즉 기분이 좋고 들어눕는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근거로 뭘 들어줬어? 우리 집 강아지와 저쪽 집 강아지를 들어줬어. 뭐예요? 귀납이죠. 근데 보다시피 이런 귀납적 추론은 언제든지 그것이 즉 깨질 수가 있죠. 왜? 우리 집 강아지만 해도 배를 문질러주면 깨물어요. 따라서 이렇게 얼마든지 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귀납은 늘 참일 가능성만 주는 거야. 다시 한번 귀납적 추론은 항상 뭐야? 참일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참이라는 필연성을 주지는 않죠. 왜냐면 언제든지 귀납적 추론은 다른 예를 들어주면 무너지거든. 그러나 연역적 추론은 늘 필연성을 줘요. 그 전제가 참이라면 항상 그것은 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연역적 추론은 필연성을 주는 방법이지만 귀납적 추론은 개연성, 즉 참일 가능성만 얘기하는 것이지 반드시 참이라는 걸 증명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음 11번 봅니다.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맞춤법 문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 즉 밑줄 친 것만 봐도 OX를 판단할 수 있는 것. 반면에 단어에 따라서 뭐야? 문장을 봐야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지금 11번 문제는 즉 낱말만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말에 쳐주다라는 말은 없죠. 우리말에 어모음이 들어간 쳐주다라는 말은 없어. 대신 뭐가 있어? 여모음이 들어간 쳐주다라는 말이 있지. 쳐주다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건 앞에 문장을 보면 하나에 100원씩 쳐주마 하면 우리 무엇 무엇으로 치다라는 말이 있고 그 치다라는 말에 어다와 주다가 만나서 뭐가 돼요? 쳐주다. 그런데 이 쳐주다라는 말을 왜 자꾸 처로 하느냐? 발음이. 쳐주다는 발음이 안 되죠. 우리말에 저, 쩌, 처는 여 발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음은 어떻게 해야 돼? 쳐주다. 그런데 이 발음 나는 대로 써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쳐주다 할 때 여를 써야죠. 어를 쓰면 안 되고 여를. 그래서 얼마씩 쳐주다. 자 여기 식이라는 말은 전미사죠. 그래서 항상 앞말에 붙여야 돼. 하나에 100원씩 쳐주다 할 때 여를 써야지. 2번 여름이 되니 몸이 축축 처지다. 그래서 처지다 하면 기운이 빠지다라는 의미고 다음 쓰레기를 쳐대다 하면 함부로 버린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박히다 하면 심하게 박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 처는 접두사처럼 즉 사용되고 있는 말이죠. 따라서 처박히다, 처대다, 처지다라는 말은 있지만 우리말에 처주다라는 말은 없다. 그러면 처먹다라는 말 있겠어 없겠어? 있죠? 그때도 처먹다 역시 접두사처럼 함부로 마구 먹어댈 때 그렇게 처먹다 죽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따라서 처먹다 할 때 어를 쓴다. 그러나 처주다라는 말은 없다. 뭐뭐라고 처주다 할 때 여를 쓰고 발음은 뭐로 쓴다? 발음은 뭐로 한다? 어로 발음한다. 됐나요? 자 12번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보조용언이 결합되지 않은 거. 자, 보조용언 밑줄 치고. 문법 문제거든? 우리가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이루어지죠. 자,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두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서술어가 되기 때문에 보조용언이 쓰였다라는 것은 즉 두 단어가 있더라도 혼문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거하고 뭘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냐면 본용언과 본용언이 오는 거죠. 본용언과 본용언이 만나면 단어도 두 개지만 뭐예요? 서술어도 두 개죠. 이때는 두 개의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은 견문장이 되는 거죠. 견문장이고 위에 건 혼문장이야. 먼저 이걸 먼저 주의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어찌 보면 간단하다. 앞에 있는 문장 성분과, 그죠? 앞에 있는 문장 성분 X와 이 본용어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지만 보조용어는 뭐야? 만들 수 없다. 예를 들어 먹어버리다 하면 그 버리다라는 말로 중심 의미 무엇 무엇을 버리다는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먹어버리다의 버리다는 뭐예요? 보조용언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버리다가 무엇 무엇을 버리다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본용언이 아니 보조용언이 아닌 뭐야? 본용언을 쓰였다라는 거죠. 됐죠? 그다음 이 본용언 본용언이라면 앞에 있는 문장 성분 X와 본용언 처음의 것도 문장을 만들 수 있고 두 번째 것도 뭐야?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이때는 본용언과 본용언이 맞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묻는 유형이고요. 자, 두 번째 묻는 건 뭐냐면 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에서 본용언 보조용언은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두 가지 경우에 붙였을 수가 있죠. 즉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연결어미가 아나 어로 이어질 때는 그럴 때 보조용어는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어버리다 라는 말은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먹어버리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먹어버리다 붙였어도 허용한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 특수한 보조용언들 즉 본용언 뒤에 오는 즉 특수한 보조용언들 뭐냐면 의존명사 플러스 하다나 싶다가 온 그런 말로 뭐 있어요? 뭐뭐할 듯하다 뭐뭐할 뻔하다 뭐뭐할 만하다 뭐뭐할 양 싶다 그지? 등등등 뭐뭐하는 척하다 이런 보조용언들을 붙여 쓰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보조용언은 붙여 쓸 수 없죠. 즉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붙이면 안 돼요. 그죠? 너희 집에 놀러 가고 싶다? 붙일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즉 이렇게 연결어미가 아나 어로 이어지는 경우 즉 특별히 의존명사 뒤에 하다나 싶다가 오는 경우 이때 특별히 붙이는데 이럴 때에도 붙이지 못하는 건 어떤 경우냐? 이 중간에 뭐야? 조사가 끼어들면 이해됩니까? 조사가 끼어들면 얘는 도로 뭐로 들어가? 의존명사로 돌아가고 여기 조사가 끼어들면 조사는 앞뒤를 분리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즉 붙였을 수가 없다. 보세요. 자, 문제는 본용언 보조용언이라 붙여 쓴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뭐야? 합성어인지. 그래서 이 합성어의 경우에는 어차피 두 단어가 만나서 한 단어를 이뤘으니까 절대로 띄었으면 안 되겠죠. 본용언과 보조용언이라면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겠지만 자 문제는 의외로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요. 어렵거든. 그리고 이 보조용언이 와서 이루어진 말인지 아니면 합성어인지는 결국 어떤 지식이 요구되냐면 바로 합성어에 나온 예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합성어 항목에 보면은 즉 예들이 있죠. 즉 합성동사 합성형용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다 즉 들어가다 이런 합성어들은 외워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외워둬야 그래야
본용은 보조용은이 만난 것과 구별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딱 한번 서울시 문제에 났어요. 왜? 어려우니까. 그걸 냈을 때는 까다롭기 때문에 한 번 딱 나왔고요. 대부분은 요 수준까지만 시험에 냈죠. 왜냐면 여기까지만 내도 여러분들은 마음껏 틀려주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문해도 충분해요. 자, 그럼 문제 보세요. 이건 어떤 유형이야? 다음 중 보조용언이 결합되지 않은 거 어떤 유형? 첫 번째 타입. 가장 기본적인 타입을 묻는 거야. 자, 1번 봅시다. 창문 너머로 날이 밝는다는 되지만 날이 온다는 안 되지. 그러므로 본용언 보조용언 맞죠? 2번. 동생이 내 과자를 먹는다는 되지만 먹었다는 되지만 내 동생이 내 과자를 버렸다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선생님 동생이 과자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네 동생 생각하면 안 돼. 요 문장에서 과자를 먹어버렸다는 얘기는 먹어서 뱃속으로 집어넣은 건지 요놈이 먹고 뛰어나가서 토하고 이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따라서 이때 버리다는 이 문장에서 의미가 없는 거지. 완전히 이와 독립적으로 떼어서 과자를 버렸다 왜 안 돼? 되지. 그게 아니라 이 문장 내에서 그 버렸다는 의미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3번. 우체국에 들러 선배의 편지를 붙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준다는 의미는 관계없지. 직접 선배를 만나 준다는 의미는 없잖아. 그죠? 그러므로 역시 본용은 보조용이야. 그런데 4번은 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젊다 말 되죠. 그리고 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보인다 말 되죠. 그러면 이때 보이다는 본용언으로 사용이 된 거지. 됐나요? 자, 주의할 건 만약에 젊어라는 말을 그 어미를 부사형 어미 개를 써서 젊게 보인다 이랬으면 문제가 쉬워져. 왜? 그때는 뭐야? 젊게는 서술어가 아니지. 뭐예요? 부사어고. 그리고 보이다는 뭐가 돼? 서술어가 되니까 서술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술어 하나인데 보조용을 일은 없잖아. 근데 그걸 살짝 이제 여러분들한테 헷갈리게 하기 위해 젊어 보인다라고 연결어미 어를 쓴 거야. 이러면 본용은 본용언을 쓴 거예요. 그리고 40대처럼 젊다도 되고 뭐야? 40대처럼 보인다도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시험 문제 낸 놈은 60대인가 보다. 그죠? 그러니까 40대를 젊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12번에 정답은 몇 번? 4번. 됐죠? 잠깐 쉬었다가 이거 합시다.